오늘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의 생김새를 보니까는 외모는 새끼 어린 양의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본질은 용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대적 마귀 그리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을 생각할 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하고 있는 그런 괴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린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이 경계를 느슨히 할 때 본색을 드러내서 삼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유혹이 안 되면 핍박하고 온갖 거짓말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용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땅의 짐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권세에 대적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며 넘어뜨리려 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또 다른 짐승은 그가 땅의 짐승인 666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계층과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짐승의 인을 받게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성령의 인침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 계층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인을 받게 합니다. 이 666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하나하나 그 뜻뿐만이 아니라 그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하나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 모든 알파벳을 더해서 666을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교회를 악랄하게 핍박하고 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이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오고 또 히틀러나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이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7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성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6은 7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그런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완전에 도전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6이 세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실패에 실패, 실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이 짐승의 수 666은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그런 세력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제 전화번호에도 666이 있어요. 처음에 018-666-9192였거든요. 번호 받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010으로 바뀌면서 6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6666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오늘 말씀 보면서 집사람이 번호 바꿔버리라고 그러는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표를 받게 합니까? 보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오른손은 자기의 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위나 생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마는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모든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인격이나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저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용의 머리를 하고 열불을 가지고 드러나 있지 않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확연히 두 그룹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이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듯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에게 속한 이 많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666폰은 바로 저 그리스도의 총치 수단이고 경제 조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를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물건을 못 사게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생존과 생계를 위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그런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또 많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탐욕을 부추기겠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정말 돈을 너무 의지하고 경제를 너무 중요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여기에서 다 미혹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편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가. 마지막 하나님은 이렇게 위장되어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미혹하겠죠. 요즘 보니까 신천지에서 신천지를 개종하는 그런 교육받는 목사들을 곤란하게 그렇게 나라에다 탄원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도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나, 이 목회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미혹해서 가정을 깨뜨려 놓고 파탄시켜 놓고 이제 그 개종하는 목사님까지 끌어내리려고 또 미혹하면서 작정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거짓말 쓰는 것을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하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자기 사람으로 그렇게 미혹해 하죠. 지금 이만희가 88살이에요. 금방 이제 수완이 다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로 다 나오면 좋겠지만 회심하고 아마 많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에 잡혀가지고 넘어가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더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하고 핍박하려 들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미혹의 영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